교육, 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.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수차례 자의를 시도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 씨는 자의 사실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알렸는데 검찰은 김 씨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미 연준이 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.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중부지방에 낮 동안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. 내일도 서울 영하 10도 등 전국에 강추위가 전망됐습니다.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1,400조 원을 넘으며 역대 가장 많은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린 서울 강남 아파트도 억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정부가 기초학력을 다시 세우겠다며 맞춤형 교육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. 구체적 방안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.